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나오니까 시장이 또 반등하잖아요. 지난주는 폭락했었죠. 아니, 무슨 소리니까. 그건 다 좀... 지난 일은 다 잊읍시다. 네. 맞습니다. 네, 내일도 좀 장이 좋을지 제가 네. 한번 지켜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오프닝으로 한 주간 잘 지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잘 못 지내시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아, 대부분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랐다고 해도 다 오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전문가님 별명 지었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지켜봐주세요. 네. 나이스 전략가. 서영훈 전문가님, 어떤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손이 제가 나이스란 말할 때마다 같이 해주시길. 저 혼자 너무 민망하잖아요. 네. 나이스 전략. 네. 오늘 네. 나이스한 전략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 아,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2부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많이들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스하게, 네. 네. 안 오셨네요? 아, 네. 몰랐죠. 제가 돌림판을 네,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영훈 전문가님의 오늘 강의가 담겨있는 비법 USB도 선물로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스한 거죠. 왜 안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강의에 대한 열망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무료 문자 원한다, 강의 원한다, 누구나 다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들 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져가시는 방법 저희가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종목선담 119. 네. 나이스하게. 네.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선담 119. 출발. 네, 오늘 종목 상담 119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사실 내 마녀의 날이어서 상당히 좀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시장은 좀 미리 선반영한 부분들이 좀 이어져서 그런지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줬습니다. 다시 또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문자 상담 좀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한 시간 동안 종목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함께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 무료 방송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4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노란톡도 준비가 되어 있죠. QR코드로 여러분들 하단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캔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난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문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오늘 시장은 만기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하는데 매달 옵션이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고요. 선물 시장은 분기마다 한 번씩 도래를 하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은 동시 만기일로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나타나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동시 만기일 때는 사실 좀 장중 변동성이 좀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장중에 혹시나 좀 상승 출발할 때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많고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주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왜 그럼 이런 상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사실 이제 3,000포인트를 겨우 올려놓은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2,950선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간당간당히 섰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올라오면서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승이 나의 갈증을 좀 해소해 줄 만한 정도의 상승은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반등 흐름들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특히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찾아왔다라는 점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환율이 좀 워낙 약세였다가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들은 또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국 부양책이 어떻게 통과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미국 상원까지도 통과는 됐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정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됐고 먼저 상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돈은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워낙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물 없이 동시 만기를 맞춰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조금 이 좀 뭐랄까요? 이 시장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 질을 살펴본다라면 좀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오늘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최근에 하락한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좀 한계는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들인 정치 테마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그 당마다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이제는 야당에서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떻게 단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테마주로서 불리우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선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올라가 상승하겠습니다만 뭐 당선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고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본연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후보만 보고 이 종목에 관련된 종목이래. 근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성씨가 같다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와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삼아서 소량으로 좀 진행을 해보신다라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비중을 실어서 가져간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좀 관심권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건설기계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건설기계가 움직였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중장비 회사가 분사돼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부양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돈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제 SOC 쪽에서 특히 정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처음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시작되면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OECD에서도 최근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 평가를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저효과로 인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줄 거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은 조금 아직 멀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하기보다는 좀 상수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그죠? 코로나는 좀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스톱이었다라면 이제는 조금만 해도 굉장히 커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40점을 받다가 어느 날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고평가되고 과대포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물 경제 상승에 따른 현대건설 기계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조정권 자리에서는 좀 간식권으로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은별 씨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나이스 전략가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체크를 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긴 포트폴리오도 체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인데 1부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2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전화, 문자, 유튜브 정말 다양한 창구가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입니다. 문자 상담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선물 아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다 드리니까요. 지금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나네 상담도 상담이지만 좀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더 궁금하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교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5분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USB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문자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 핸드폰 바로 켜시고요. 샵 3772번 문자 전송번호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도 좋고요.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깔끔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상담도 도와드리고 많은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1부는 황주면 대표님께서 그리고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1부는 오현진 팀장님이 그리고 내일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뭐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 해드리고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란통을 통해서 좀 참여를 해보시면 제가 장중이나 이럴 때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매일 아침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리니까요.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QR코드로 스캔을 지금 당장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시면 여러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좀 받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JMK 히터고요. 8,956원에 10%요. 아, 비중 10%시고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이거 매수한 지 몇 주 정도는 됐어요. 처음에 조금 이득을 좀 봤었는데 네. 조금 1차 분할 매도하고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매수할까 싶었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러면 1차 매도를 하셨다는 건 처음에 비중이 한 20% 정도 되셨다는 소리시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예. 지켜보신 거죠? 네. 그래도 하락 자리에서 더 계속 사시지 않고 매수를 하셨다, 아직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는 정말 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NK 네. 히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뭐 수소차 테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네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군산 공장에서 이제 히터로서 가열을 해가지고 증기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수소 추출 시설들도 생산을 하면서 사실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 산업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 사실 뭐 다른 수소 테마 종목에 비해서 좀 못 오른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실적 때문이거든요. 실적이 최근에 조금 좋지 못했죠. 그리고 시장의 영향도 있어요. 이게 지금 수소 테마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같이 항상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좀 실적과 함께 좀 좋지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상당히 좀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조금 다시 또 편입을 해야 될 시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전략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오늘 사실 조금 아 진작 살 걸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전략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은 네. 지금 아직 이제 좀 역별이 나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3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등락거듭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한 7,000원 초반대는 뭐 무난히 지지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8,600원대에 대한 좀 저항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2월 24일 날 한번 크게 훅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못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다시 또 올라오면 이 자리가 뉴스가 있지 않는 한 한 번은 또 더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맞고 좀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을 다시 또 편입을 해놓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지금 가격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상승할 때 사시지 마시고 한번 8,600원 전후에서 한번 좀 조정받을 때 지금 매수가 한 8,500원 이하권이 좀 나오면 다시 그때 매도했던 수익 보셨던 물량 정도는 다시 재편입을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종목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서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좀 멈추다 보니까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지만 2021년도에 좀 전망 으로서는 저는 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컨센서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차 목표가는 9,600원 좀 잡아드립니다만 저는 이 종목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좀 대응해 나가 보신다라면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관심권에 두시고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성공 투자하시고 네.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주식 고수의 향기가 느꼈습니다. 네.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지난해부터 하셨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죠? 종목상담 119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힐링 방송이죠. 네, 이렇게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한번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대박 수익으로 이어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이 선물 정말 탐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네. 앞으로 수익길만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유료상품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돌림판인데 여러분들께서 난 선물도 받고 싶지만 상담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속상한 마음들 많이 공유하고 계세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마음 함께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나이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USB를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잠시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만 아는 비밀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그냥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그냥 서용원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말을 그만두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또 상품이 또 당첨되셔가지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JNK터는 또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계속 또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또 노란톡 참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QR코드 인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전화 한번 받아보면서 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팬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3주 만에 연결됐어요. 아, 정말요? 3주 만에요? 예. 아, 그래도 정말 끈기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저도 예.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네. 종목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어떤 종목이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그거 매수가는 4만 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비중 10%세요? 근데 이게 지수가 빠지니까 엄청 빠지고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네. 괜찮다고 사라 해서 샀는데 네. 계속 떨어지고 아, 어떻게 너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 3주 전에 들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한번 살펴보죠. 제이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 좀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태양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높게 잡으신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아지시니까 마음이 쓰이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정책적으로서는 좀 태양광으로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체에너지 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이 대체에너지 상품들은 유가가 상승할수록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분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이 대부분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하락한 부분들은 2월 달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연기금이 좀 판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기금이 요새 좀 개인 투자자들의 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급의 주체가 좀 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최근 하단과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딱 중심 가격에 오신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딱 가격대가 그죠? 중간값까지 올라왔죠? 이 상승 파동의 중심가까지 왔다라면 이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3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서 좀 등락 거듭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비중이 많으세요. 아니, 비중이 아직 얼마 없으시니까 매수가가 좀 높은 감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한 10% 정도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장이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려버리고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수급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그냥 쭉쭉쭉 흘러버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냅두셨다가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터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권을 가지시면서 아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지난 그저께 찍었던 3만 원짜리가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일단은 손절가는 28,5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 목표가는 제가 36,500원인데 좀 손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은 좀 등락 거듭을 보이는 한 1, 2주를 좀 지켜보셨다가 대량 거래가 붙는 자리에서 한번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 정도 가격 떨어졌을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가격은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적인 흐름들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매집 주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상승 흐름들에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을 때 좀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아직은 제가 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흐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가격대가 저는 뭐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좀 터지는 자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애매한 가격이니까 요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움직임들이 조금 약한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움직이려면 좀 적어도 좀 한 달 이상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노란톡을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또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네, 아직은 알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은 조금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지수가 좀 더 밀려서 추가하락이 나왔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보시고 좀 일단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게 4만 원까지는 도저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네요. 아,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조정에서 거래 없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응 전략으로 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또 자세하게 또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살펴보죠 뭐. 그러면 재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나쁘지 회사는? 않습니다. 아, 네. 예. 자, 요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선물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은별 씨.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시청자님께 에너지를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님께서 기운을 팍팍 넣어주시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지금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돌아가도 되는데 멈췄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 네.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허! 아, 제가 이겼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저희 방송 1, 2주 좀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행복하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빠르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팡팡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역시 오늘도 팡팡 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상담 번호를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또 문자도 좀 신청받고 싶은데 3일 무료문자 체험권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이것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에 무료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가 대웅제약을 13만
500원에 현재 비중은 80%로 가지고 있어요. 네. 이 80%요? 네. 어, 한 번에 사신 거. 물을 한 번 뗐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가격을 좀 더 낮추셨다는 소리시네요. 네, 많이 낮췄어요. 현재는. 원래 아. 19만 원 정도였는데. 알겠습니다. 대용제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그 계좌의 성패가 좀 갈릴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좀 많아서 조금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때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메디톡스와의 관계였죠. 근데 뭐 어쨌든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 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시면은 오늘 사실 뉴스도 있었어요.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온바이오파마 편두통 글로벌 임상 이상이 돌입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우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장 저는 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좀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뭐 임상 실패라든가 뭐 문제점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게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항상 좀 노이즈가 이 기간 때 좀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지금 거래가 없이 전혀 그냥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은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난번 메디톡스 이후에 주가 상승에서 한번 반등, 두 번, 세 번까지 나오면서 이제 물량은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조정은 다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시간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저는 매수가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매수가가 넘어가는 한 15만 원 자리에서는 전 절반 이상을 좀 일단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물론 더 올라가면 큰 수익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런 매매는 결국에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홀딩을 하셨다가 한 15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자리에서 절반 이상을 좀 덜어내시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제가 네. 현재 이걸 12월 말 정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물을 팠고 네.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더 홀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은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월을 지난 4월 달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고 12월 달 사셨으니까 조금만 더 홀딩을 하셔서 좀 기다려셔서 지금 가격보다 높은 자리는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네. 이상권은 좀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더 잡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네. 매수가도 매수가고 그런데 이 와중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오늘만 해도 네. 거래량이 다 죽어서 4만 7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거래량은 지금 제약바이오주 대부분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거래량 자체가 뭐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가격대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3월 이후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바닥권이 12만 3천 원대쯤이라는 건가요? 네, 그 정도 흐름이라 괜찮으니까 또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네. 좀 없어서 다음에 또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물 받아가시도록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갈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나왔고 그리고 전문가 유료 상품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고요. 햄버거 세트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나 상담 신청 안 하셨다 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USB 선물도 오늘 다섯 분에 선정해서 드리고 있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이 번호를 통해서 그냥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서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무료 문자 체험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빠르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뒷자리 4198님께서 인터파크를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었죠. 5,257원 10%로 비중을 매수하셨고 저평가라고 해서 샀는데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인터파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B2C나 B2B. 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 도서까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좀 이베이 관련된 흐름들에서 지금 옥션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매물로 나왔죠. 그거를 이제 누가 인수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핫한 이슈가 되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부분들은 뭐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아직 못 되고 있고 2020년도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수가 가격까지는 한 번은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점을 형성하고 한 번도 풀이 파동으로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주가는 2,300원에서 5,900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한 번에 빠질 수 없거든요. 분명히 한번 지그재그 파동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때가 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노선은 4,360원이 될 거예요. 4,360원 전후에서 오늘 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르면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4,360원에서 조금 소량을 좀 매수를 해서 5,000원 가격대로 평균을 맞추시면 좀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비중 자체에서 금액이 좀 높으시다 하더라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4,36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반등권에서 매수가에서 좀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는 이미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갖기에는 주가가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에 갈 수 없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신다면 일단 매수가 매도 후 다시 잡아가지고 저점에 잡아가지고 다시 공략하시는 게 가격대가 한 4,200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종목 상담이 길어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못 봐드려서 좀 아쉬운데 우리 임종원님께서 현대 바이오랜드를 질문을 주셨네요. 바이오랜드 매수가 27,000원, 비중 10%.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가 이상권 흐름들을 좀 기다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랜드는 원료회사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회사로서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 사실 202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다 나왔죠. 지금 5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뭐 10개월 이상의 조정이 나와서 바닥은 다졌습니다. 제자리 다시 돌아왔잖아요. 현재 가격대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아직 좀 이평선에 역배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면 좀 맞고 올라오면 맞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자리 27,000원 자리는 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3만 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봤고 종목 상담이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오늘 공개 방송을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에서 제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샵참 772번으로 문자로 무료 방송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글자를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속 안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들도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상품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유튜브 각각 한 분씩 당첨이 되셨고요. 가장 먼저 4198번의 인터파크 상담을 받으셨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터파크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려보겠습니다. 인터파크 요즘에 인터파크 많이들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아주 푸짐한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햄버거 세트 저희가 푸짐하게 챙겨드리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임종원님이시고요. 현대바이오랜드 상담을 받으셨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있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기분이가 좋아지는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아재 개그 죄송하고요. 네, 과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선물이 나올 수 있을지 팡팡팡 선물이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마음에 드시나요? 기분이가 좋아지셨나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USB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동안만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린 거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또 내일 전략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전문가 상품이 또 두 분이 다 되셔가지고 또 저랑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많이 못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 은별 씨 선덕여왕 귀걸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왕관도 쓰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선덕여왕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내일 전략과 좀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심주 리뷰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월 18일 날 신세계에 대한 부분들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아직 호텔신라 남아 있습니다. 신세계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18.12%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일단 보유자 영역 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54%의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확실히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항 맞은 부분들은 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현재 가격에서 27만 5천 원짜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절반은 좀 홀딩을 하셔서 다시 3만 원 넘어가는 자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다시 또 27만 5천 원 가격대에서는 좀 관심권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DLENC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 분들도 아실 거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뭐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규가 됐긴 했지만 원래 있는 종목에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이 사업을 이제 분사를 했어요. 화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DL이라고 상장을 했고 이제 건설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편한 세상을 만드는 아파트를 만드는 건설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사업을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상당히 좀 대림산업 이 기업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죠.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실물 경제의 개선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앞으로 현재 정부 정책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좀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SG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핫한 2021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친환경 사업 쪽에도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이제 건설 부분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수월한 국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좀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ELENC는 아직까지 좀 못 올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분사하느라고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돼 있었거든요. 그때 건설주 다 올랐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좀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때 보시면은 이게 일봉이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느껴질 거예요. 시가 일단 상장 이후의 흐름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매수가가 지금 저는 11만 6천 원에서 11만 원 선 좀 말씀드리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방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는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은 20% 이내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2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상도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 상장됐을 때 좀 추격 매수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번 좀 꺾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좀 샀다 팔았다 하는 한 전략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만 3천 원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가져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은 환불옵션 동시만기일이 좀 안정권에 좀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루 가지고는 이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바닥 나왔어. 이제는 무조건 풀매수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번 주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흐름들의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있죠. 파월 의장이 블랙아웃 시즌 전에 좀 이 흐름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양책과 함께 맞물려서 시장에는 훈풍을 좀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와 코스닥 900포인트가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내일 전략을 한번 좀 보시고 내일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좀 지켜보시고 저랑 또 같이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DLNC를 포함해서 건설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대응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 또 방송 끝나고 함께 여러분들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네 글자 지금 적어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참여하셔가지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흘러가서요. 또 내일 또 여러분들하고 저녁 7시에 종목상의 일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무리 인사도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시간 연속 방송 함께하시느냐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죠? 이제 푹 쉬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 무료 방송 잠시 후에 또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온라인 무료 방송 난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1시간 또 이렇게 서용훈 전문가님과 알찬 시간 보냈는데요. 오늘 교육 USB 신청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 선택되신 다섯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동안 힘차게 달린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내일도 저희는요 1시간 조금 빠른 6시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119의 일부를 열어드립니다. 내일 7시에 서용원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럼 저희 내일 6시에 만나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